그럼 우리 언니 공모 접수하게 된 게 다 오빠 덕분인 거네? 오빠 완전 멋져. 최고. 네가 아침에 말 안 했으면 처형 기획안 접수 안 돼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. 아, 참. 나 야근이야. 그래. 늦지 말고 일찍 들어와. 너였구나. 네가 우리 아들을 한손 편만 들었어?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 하고 있는지 알아? 밥 먹고 시어머니 잡을 착당이 나면서 이런 건 뭐하러 만들어? 어머니,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아주 끝까지! 너 정말 시어머니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? 이게 진짜 너 좀! 에미, 너 뭐 하는 게야? 아니, 다훈이 지금 손찌검 하려던 게냐? 아휴, 아휴, 어머니 손찌검은요 무슨... 아, 어머니 사우나 잘 다녀오셨어요? 아, 저! 이거는 누가 이런 거냐? 다훈이가 그러지는 않았을 테고. 설마 이것도 에이미 짓이야? 너 대체 얼굴이 몇 개냐? 나는 네가 며느리한테 손찌검 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 꼴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다. 어? 아, 어머니 그게 저기 그러니까 그게 싫어! 임산부는 남이라도 참 보살펴주려 드는 판인데 하물며 지집 식구한테 대접을 이따위로 해? 앞으로 다훈이 힘들게 하면은 이 집안에서 누구라도 내 당장 내쫓을 테야. 알았냐? 다훈이 방으로 들어온다.